어깨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레그 풀다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끝을 세워서 플랭크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발은 골반 넓이 유지.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긴장하고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 위로 킥, 킥 두 번 차주고 다시 내려오고 반대쪽 위로 킥, 킥 두 번 차주고 내려오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이에요. 이때 골반이 열리지 않게 내 골반은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만 최대로 발을 올려주시고요.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을 해주세요. 동작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킥을 할 때 고관절의 움직임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주십니다. 그리고 내쉬면서 위로 킥, 킥, 다시 반대, 동작 반복해줍니다.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 혹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대로 무릎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